안녕하세요. 트림포 이링의 트포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일일 1영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저 트포이가 오랜 기간 바디빌딩을 관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1위와 2위를 결정하기 힘들었을 경기 탑4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물론 저 트포이의 주관적 견해가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 트포이가 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012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 데니스 울프와 브렌치 워렌입니다. 물론 좌측에 에반 센토판이라는 선수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주목해줘야 될 선수는 가운데 브렌치 워렌과 우측에 있는 데니스 울프입니다. 두 선수는 이미 2011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도 경쟁을 하였고요. 당시에도 1위였던 브렌치 워렌의 결과에 대해서 많은 이들이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데니스 울프의 모습이 훌륭했습니다. 2012년도에도 2011년도에 데자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두 선수는 또다시 만나게 되었는데요. 168cm의 거대한 양의 근육을 붙인 브렌치 워렌은 컨디셔닝의 수준까지 훌륭했습니다. 딱히 약점이 없는 브렌치 워렌의 빈틈없는 모습이 훌륭하긴 하죠. 반면 데니스 울프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치명적인 약점, 종아리나 광배가 길지 않은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정말 시원하고 즐거움을 선사할 수 있는 넓은 프레임과 아름다운 쉐입을 갖추고 있죠. 두 선수의 대결은 브렌치 워렌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다음, 3위입니다. 숀 로든과 데니스 울프의 대결 구도입니다. 2013년도부터 두 선수의 대결 구도는 꽤나 흥미로웠죠. 2014년 3월, 아놀드 클래식에서 숀 로든과 데니스 울프는 다시 한번 경합을 벌입니다. 미스터 올림피아 무대가 아닌 장소에서 말이죠. 제 개인적 견해로 두 선수 모두 보는 이로 하여금 즐거움을 줄수 있는 아름다운 쉐입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숀 로든의 허리가 조금 더 얇고 근육의 볼륨감이 데니스 울프보다 훌륭한 것 같습니다. 반면, 데니스 울프는 숀 로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대한 양의 사이즈를 갖추고 있죠. 일단 2012년도 브렌치 워렌과 데니스 울프와 대결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다면 두 선수 모두 다 관중들의 눈을 즐겁게 할수 있는 아름다운 쉐입을 갖추고 있죠. 장시간 지속됐던 비교 심사 결과 데니스 울프의 승리로 막을 내립니다. 숀 로든의 아름다운 쉐입과 볼륨감보다는 데니스 울프의 거대한 사이즈에 조금 더 심판이 점수를 준것 같습니다. 카이 그린, 피리스만큼이나 두 선수의 대결 구도는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다음, 탑2입니다. 필 히스와 카이 그린의 2010년도 아놀드 클래식입니다. 2008년도 화려하게 미스터 올림피아 데뷔를 했던 피리스는 탑3까지 갔죠. 하지만 2009년도에는 5위를 기록합니다. 그만큼 피리스가 2010년도 아놀드 클래식에서는 단단히 준비한 모습으로 나타났죠. 카이 그린 역시 2009년도 아놀드 클래식 챔피언답게 훌륭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열했던 두 선수의 대결 구도에서 결과적으로 카이 그린이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피리스의 말도 안 되는 아름다운 쉐입과 근육의 볼륨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이 그린 역시 훌륭한 컨디셔닝과 사이즈를 갖추고 있었죠. 당시에 많은 비평가들과 팬들 역시 피리스의 승리가 당연시됐던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카이 그린이 경기를 이기자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 또한 피리스가 이겼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점에 대해서 많이 동의를 하는데요. 그 이유는 피리스의 2010년도 모습은 2011년도 미스터 올림피아 타이틀을 가져갔을 때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카이 그린의 지금 모습은 2011년도 그가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절보다 컨디션적인 면이나 사이즈적인 면에서 조금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음, 대망의 1위입니다. 2005년도 미스터 올림피아의 좌측 로니 콜먼과 우측의 제이 커틀러입니다. 2003년도 괴물로 변해버린 로니 콜먼을 상대하기 위해 제이 커틀러 역시 2004년도, 2005년도에 걸쳐서 사이즈를 조금씩 불려나갔습니다. 제이 커틀러의 2005년도 사이즈는 270파운드, 즉 125kg에 가까운 사이즈를 가지고 나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이 커틀러의 컨디셔닝의 수준은 2009년도 그가 최고의 모습을 가져왔던 시절과 비등할 정도로 훌륭하였습니다. 로니 콜먼의 컨디셔닝과 사이즈는 두말할 것도 없고요. 당시의 분위기는 로니 앤 제이쇼라고 할 정도로 두 선수 빼고 나머지 선수들은 마치 두 선수를 위한 장식품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많은 팬분들이 섭섭해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로니 콜먼과 제이 커틀러의 대결을 보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시합은 의외로 재밌게 흘러나갔습니다. 제이 커틀러의 너비 자체가 로니 콜먼에 비해서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컨디셔닝의 수준이 후면에서는 제이 커틀러가 로니 콜먼보다 못했지만 특히 앞모습 전면에서는 오히려 로니 콜먼을 앞서는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저는 로니 콜먼과 제이 커틀러 이두 선수 간의 라이벌 구도가 서로 간에 굉장히 좋은 쉐입을 가져오는데 시너지 효과를 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제로 제이 커틀러는 로니 콜먼을 만나지 않았다면 본인의 보디빌딩 커리어에서 이토록 사이즈를 크게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저 트포이가 생각하는 정말 우열을 가리기가 힘든 동전 뒤집기 같은 시합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치열했던 미스터 올림피아나 기타 프로쇼가 있나요? 오늘도 시간 내서 영상 클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트포이입니다.